1분 동안 시계를 관찰해 봅시다. 선생님이 긴 바늘이 어디에 있는지 스티커를 붙여 놓을 거예요. 1분 동안 긴 바늘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실험을 해봐요. 초바늘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나요? 초바늘이 작은 눈금 한 칸을 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합니다. 시작. 초바늘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네요. 벌써 작은 눈금 열 칸을 갔어요. 10초. 짧은 바늘을 추월하려고 해요. 10초. 힘을 내요, 초 바늘. 절반을 왔어요. 30초. 여러분, 긴 바늘에 선생님이 붙여놓은 스티커를 보세요. 아, 그 사이에 긴 바늘이 움직였어요. 네, 아까는 57분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. 정말 60초가 지나면 1분이 지나가나 봐요. 맞아요. 초바늘이 60초를 지나서 시계를 한 바퀴 돌면 1분이 지나간 거예요. 1분이 지났어요. 초바늘은 60칸을 돌아서 계속 가고 있어요. 1분 동안 긴 바늘은 작은 눈금 한 칸을 지나갔네요.